7%의 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얘기입니다. 앞서서 목소리, 예, 청각적인 것, 그리고 시각적인 것들도 한번 얘기를 해봤잖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은 겉에 보이는 그야말로 컴퓨터에 말하면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죠. 근데 겉만 번지르하면 뭐합니까? 속이 꽉 차야죠. 근데 나이가 들수록 경험치도 많아지고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꽉 차 있어요. 너무 많이 차서 이제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필요할 때 이게 꺼내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. 네, 나오더라도 뒤죽박죽 나옵니다. 이거 나왔다가 저거 나왔다가 갑자기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가끔 저희 엄마랑 대화를 하다 보면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주제 변화를 많이 하세요. 네, 엄마는 이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. A라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뜬금없는 질문을 하세요. 엄마 무슨 얘기야? 벌써 B 얘기로 넘어가신 거예요. 혼자서 벌써 여기서 다 넘어가셨어요. 네, 상대방은 모릅니다. 그리고 이 상대방이 무슨 얘기야? 라고 물었을 때 화내죠. 아니 빨리빨리 그냥 뭐 답답하게 그걸 모르냐. 예, 더 화를 냅니다. 근데 상대방은 당연히 모르죠. 이 사람과 다른 마음이기 때문에. 그래서 주제가 바뀐다는 얘기를 좀 언급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이렇게 뒤죽박죽 나오는 경우, 또 뭐 방송을 진행하거나 혹은 아까 건배제의 얘기도 했지만 갑자기 섰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경우,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지? 첫 시작을 도대체 어떻게 꺼내야 되지? 백지화되는 경우 있잖아요. 예, 그런 경우 아마 많으실 거예요. 그런 것도 사실은 훈련이 돼야 돼요. 네. 이 소통이라는 건 보통은 그냥 뭐 한국말 할 수 있으니까, 네. 뭐 누구나 이렇게 대화해 왔으니까,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대화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하시잖아요. 네. 근데 이 소통도 사실은 뭐 외국어 회화나 기타, 뭐 피아노처럼 사실은 기술적으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. 훈련이 안 됐으면요, 이 정확한 소통이 되었다, 전달이 됐다라고 말을 못 합니다. 그래서 훈련이 되셔야 돼요. 근데 이게 이 풍성한 어떤 대화 내용을 만들기, 그 다음에 또 논리 정연하게 말하기, 이것들도 훈련이 되셔야 되는데 어떻게? 네, 방법을 잘 모르시잖아요.